해범이 오는 입춘. 봄이 오는 길목에서 좋은 일만이 이어질 것을 기약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개인과 나라의 평안을 두루 기원하는 바입니다. 90여 년 만에 이름까지 되찾아 사흘 연휴로 즐긴 설날. 거리의 가게들이 거의 철시한 가운데 조상 전례의 미풍양속이 크게 돋보인 명절이었습니다. 문중의 종가에서부터 보통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아가신 조상께 대한 감사의 예절이 거행됐는데 독립지사 일송 김동삼 선생의 맏며느리와 손자 등 일가족도 만주 생활 7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첫 번째 설 명절을 쇠며 정성껏 차례를 올렸습니다. 한편 살아계신 우더른께는 세배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 설날을 잊고 지내온 탓인지 한복 입는 것이 서툴고 절하는 예법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배를 드릴 때는 일단 앉은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반절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찾은 우리의 명절, 설날은 절기상으로도 입춘과 이어 있어 새해 시작과 더불어 봄의 동경을 느끼게 합니다.